대한민국은 법적으로는 민주공화국 하나지만 사실상 두 개의 공화국이 내전을 벌였습니다. 지금도 내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대한민국의 비정통 전복적 세력에 대한 여러 가지 자 손치가 됩니다. 정경호 공무대표님 대한민국은 극단적 진영 정치에 빠져 있습니다. 거의 정치 결합입니다. 내일 야당 대표가 피의자로 접수하겠습니다. 그 피의가 무슨 신성한 어떤 시국 것도 아니고 지방 정치에서의 비지니즈로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일체성의 위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여소야대가 아니라 야당 독재입니다. 그것도 그 독재가 어떤 국가발전이라든지 뭐 이런 일이 아니라 한 범죄 피의자에 대한 보호, 전 대통령의 거의 반역적 그 힘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헌법과 입법이 지금 많이 되고 위헌적 입법이 양산됩니다. 그래서 극단적 진영 칵테일 정치와 저항과 전복과 분쟁 마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우선 형식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정부를 맡아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상의 내전은 정치 내전은 거짓 세력과 기만 정치와 기만 정치를 일삼는 거짓 세력과 진실을 추구하는 세력, 진정한 공화국 세력의 가치 전쟁에 지금 가치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큰 사실상의 진영적 극단적 위치에 가장 중요한 그 부역을 하는 진영적인 그 세력이 사실 방송 언론. 오늘 공영방송인가 아니면 이익세력인 이명연다보다는 노정방송인가 하는 의문. 그리고 이런 타락된 주권자 국민의 그 세금 자원을 받아서 잠시 그 국가를 의탁한 제한정부 그것과 같이 서로 건전한 비판을 하고 대의자들이 긴장해서 민주공화국을 이끌어 가야 할 제4부인 언론, 미디어 영역이 집권자 주권을 아주 무참히 짓밟고 오로지 거짓과 공작과 또 진영의 이익 그리고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그리고 집권자 주권을 무시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을 얘기하는데 제가 두 가지 아주 본질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철학자인 보리케르가 얘기했습니다. 민주주의에서의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가 살아 움직이고 발전하기 위한 두 개의 후파가 있는데 하나는 정의의 독립입니다. 다음은 여론의 독립입니다. 이 두 가지 허파가 손상을 받으면 민주주의는 고사하게 되고 바로 그 자리에는 전체주의적 악마가 자리잡게 됩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대한민국의 가장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살아 숨쉬는 두 허파가 정상입니까? 고장입니까? 병들었습니까? 두째, 1940년대 오셨는데 존드위하고 그 사람은 사회민주주의였습니다. 상당히 진보 성향의 사회민주주의에서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는 헤러 예스, 이단은 오케이, 컨셉이 노, 업무는 공자는 조작은 노, 즉
민주주의가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비만당하고 분노를 뿜이고 조작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면 민주주의는 또다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아니면 굉장한 위험한 전체주의로 빠져들어갈 수 있다. 대한민국이 정유모가 종사태 이후에 줄곧 이 대한민국의 정치와 사회와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의 의식에 파고들어온 전체주의적 현상들을 놓고 유사선체주의의 현상에 거짓과 진실이 같이 전쟁을 벌여야만 하는 상태에 있다는 걸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여론의 독립성은 언론과 언론기관의 독립성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런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합니다. 근데 지금 뒤에 많은 분들이 독립적으로 많은 발전을 했지만 이거는 진영 카르텔 정치의 행위자로 나서서 하부를 담당하는 대리인 전투 조직으로 지금 전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노영방송으로 국가의 공적인 지배구조와 그 다음에 시청자, 국민들의 세금으로 존재하는 기관이 특정 그리고 가장 회합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노영방송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민재청 대학 말씀하셨지만 3번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4번 3번은 공영방송은 특정 이익 단체입니다. 정치 이익 범죄 이익 단체의 내적 전체주의 즉 그 속에 들어가면 일사불란하게 범죄 혹은 이익 주부의 지휘자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그런 내적 전체주의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가짜뉴스라든지 교묘한 보도 비틀기부터 시작해서 아예 기획된 조작 기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건 또 방송위원회라든지 즉 헌법, 입법 그 다음에 저기 헌법을 무시한 입법적 그 일종의 장난질로 그리고 기관도 그런 식으로 해서 소위 실정법, 하위 실정법의 여러 가지 이 법 기술주의에 의해서 시청자가 가지고 있는 주권의 그리고 공영방송의 존재성에 대한 합법적 그 권위를 다 마비시키고 해제시키고 오롯이 하위 법률이나 법을 시행이나 아니면 자기들 규정으로 그런 노영방송이나 혹은 진영 카르텔의 행위자로서 여론을 왜곡하고 혹은 여론을 조작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허파 중에 하나인 정의 독립이 대법관이 혹은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하고 대법관이 술에 그것도 50원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된다는 피의자로 지금 되는데 대법관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정의의 독립이 적합적합 일어날 수 없고 정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난을 쳐도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 받을 때까지는 무죄니까 그때까지 분상질하겠다는 겁니다. 즉 진영정치가 이렇게 난잡하게 벌어지는 것은 법의 이름으로 범죄를 하고 그리고 여론의 이름으로 정치를 거꾸로 들고 난잡하게 만드는 아주 드림마의 있죠. 그래서 신자주권이 완전히 말살된 건 아니지만 이런 말하자면 의식의 노락질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망상에 빠져있는
자들이 스스로는 이익을 위한 자기 진영의 이익, 정치적 이익보다도 훨씬 더 필요한 개인적인 물질적인 이익을 위한 카르텔로 전락해서 범죄까지 서슴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지금 공영방송의 위기 민영화 이런 얘기가 되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사설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는데 대한민국 언론, 제도권 정치인들 그리고 잘 나가는 주요 언론 기관들이 원칙을 이야기하지 않고 격가지들만 가지고 막으려고 하고 가장 비문명적이고 부끄러운 여러 가지 항목으로 보편시를 해서 인간의 의식을 다 해치고 오염시키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반대의 역할을 하고 있죠. 조진 존재의 이유를 망각하고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법률적 정치적 트리거 대한민국의 국가를 해체시키고 법법을 파괴하고 시청자의 궁극적 시청자의 주권적 실존적 권리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정상화해야 합니다.